네, 이번 수업은 이제 기초반 핀칭 기법을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꽃꽂이 수반을 만들 건데요. 이 핀칭 기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혹을 갖다가 길게 잘라서 그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양 가상사리를 갖다가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꼬집어 주는 방법으로요. 아주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들 거예요. 양 가상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꼬집어주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핀칭 기법 작업을 할 때는요, 기물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으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그 기물이 좀더 크게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으고 싶으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옴팡하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기물이 만들어져요. 네, 어느 정도 이렇게 기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. 이 기법은 옆면 두께와 바닥 두께가 전체적으로 두께가 똑같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.
저는 이렇게 이제 기물을 다 만들었는데요. 이 형태는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타원을 만드시고 싶으면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 되고요. 그냥 이렇게 길게 만드시고 싶으면 긴 형태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. 어때요? 이게 너무 쉽죠?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꼬집어주는 맛 그대로 이렇게 형태가 이래서 기물을 만들어서 완성시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요. 저는 이렇게 완성된 이렇게 기물을요, 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